이명박 정부 당시 영어 공교육을 강화한다며 영어회화 전문 강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일자리를 잃게 된 영어 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현재 119명. 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한 뒤 계약이 끝난 뒤에도 신규 채용 형태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영어 강사 신규 채용을 중단해 2019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를 당한 영어 강사들은 고용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정책 변경에 앞서 당사자와의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성문 교육감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119명에 있는 영정강을 있는 영어회 정원 처리하면서 한 번이라도 간담회를 하지 않는 게 배려와 소통입니까? 앞에 써져 있는 그 배려와 소통은 뭡니까? 교육당국은 수업 능력이 높아진 정규교사 중심으로 영어 수업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 결정이라고 해명하고 고용 승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용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가르침이 아니고 근무를 원하신다면 저희 공무직 부분에서 교무, 행정, 업무 쪽으로 선생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과연 그 논의가 될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이제 반영됐다는 말씀을. 진보 교육감을 자처하는 이성문 교육감이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 역행하는 정책 결정을 놓고 제주도 의회가 이달 중순 논의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